잘 팔리는 것에 대한 기획을 했던 사람인데요. 이걸 참여하게 된 이유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예술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점진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, 각자의 이제 매체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자극으로, 기획에 꽂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소셜 인사이트에도 그 사람 인자가 들어있잖아요. 기획을 시행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, 또 여기서 그걸 얻어갈 수 있었던 게 제일 같은 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변화. 예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. 그동안 고민을 해왔었던 제 가치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었었고, 이제까지 제가 놓지 않았었던 연극이나 예술 쪽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더 집중을 하게 해주시는. 사회는 이래, 사회가 지금 이래서 이게 문제야, 이게 바뀌어야 돼,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, 코칭을 받으면서 어떤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, 결국에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기획. 그래서 네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게 뭐냐, 임성현 코치님 수업 때 그 얘기를 다시 듣고 그때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. 즐겁다는 거,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,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다시 노력을 하고 있고, 그런 과정을 일깨워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너무 큰 영향력이었고 저를 완전히 바꿨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재준 코치님한테 이제 코칭을 쭉 받았는데요. 제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.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했었고,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, 말로써 사람을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게 만들 수 있구나. 오호진 코치님 강연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. 직접 미혼모 분들이 와서 연극하는 것도 보고, 사회적 소수자가 어떻게 예술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를, 연극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결국은 법안까지 바꾸신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진짜 파급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같은 방향을 보시는 코치님이 계셔서 제 방향이 조금 흔들리지 않고,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쭉 저의 코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, 앞으로 먼 훗날에는 코치님도 저도 한 명의 기획자로서 같이 또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멘토링이라는 거, 코칭이라는 게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 계기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인데, 제 와이프도 창업자예요. 근데 제가 멘토링을 해주는데 느껴요. 이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.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기서 만난 인연으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또 시너지가 돼야겠죠. 건강하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문예재단의 이제 노력과 역할이 충분히 있으셨겠지만, 매력적인 멘토분들도 계셨고, 구성도 이런 시도를 해보는 거를 제가 경험을 많이 못 해봤어요. 그래서 일단은 내 경험을 조금, 경험치를 쌓이고 그 경험치가 나에게 또 다른 기획을 밑거름을 해줄 거라고 믿어서,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이게 팝콘 튀듯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경험을 사실 처음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디어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,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멘토분들과 그 다음에 서울문화 재단이나 또 여기서 만난 예술관분들하고 앞으로 더 많은 내 인생의 삶에서 만들어낸 기획에 더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싶은 게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입니다. 인생 자체가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분들을 만나서 되게 즐겁게 재미있게 앞으로를 기획자의 삶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. .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이라든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술이라는 가치를 놓지 않고 꾸준히 기획하는 그런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. 제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. 한편으로는 너무 프로젝트만 보지 말고 내 주변은 어떤지, 뭔가 내 사회는 어떤지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따뜻한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앞으로도
이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가지고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술로 표현할 수 있고 예술로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. 무더운 여름날 수업 끝나고 다 일 끝나고 막 미친 듯이 뛰어와서 다들 모여가지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공부하고 다들 고생하셨고요. 또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. 세상에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통하나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. 이걸 쇼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든 즐기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기서 안 되더라도 더 자주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.